여기가 육전인데요. 네. 이게 부채살. 부채살. 네, 네. 부채살인데.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어머, 아. 얇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 알싸하네요. 어. 임금님 옆에서 이렇게 궁녀들이 붙이는 부채 있잖아. 네. 네. 아, 옆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서 있는. 임금님 옆에 부채. 부채. 그리고 너무 어디, 네. 남자가 봐도 예쁘니? 네. 예쁘지 않니? 네. 참 매력 있지. 얼마나 맛있겠니? 아, 먹고 싶게 생겼어. 그냥 후추 약간만 네.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후추가 강해지면 이 고기에. 네. 찹쌀가루를 네. 조금 이렇게 묻혀주세요. 찹쌀가루. 아, 찹쌀가루를 지금 후추하고 소금 간 살짝 한 거에다가 찹쌀가루를 지금 지우고 계세요. 찹쌀가루 왜, 왜? 찹쌀가루를 분칠을 해주세요. 아, 분칠. 일로 와. 자, 어, 이제. 와, 우리보다 더 묻히는데? 계란을, 계란 옷을 입혀가지고 계란 옷을 입힌 다음에 프라이팬 위에다가 살살. 불이 세면요. 네. 타버려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뒤집을게요. 네. 완전 익은 다음에 한 번만. 어, 충분히. 어? 미카엘은 벗겨지는구나. 네. 벗겨져. 네. 와. 이건 첫장은 그냥 먹고 싶은데. 어머, 맛있겠어요. 냄새 봐, 냄새. 와. 냄새 진짜 기가 막혀요. 어머. 아우, 예쁘게 부셨네. 계란 많이 부셔. 이거 아, 이게 어. 예, 저기 다 하시겠습니다. 저 저기가 저 더 묻혀. 예, 여기 다 하시겠습니다. 아니, 노노노. 저, 아, 저 이거 더 묻혀. 찹쌀가루 몇 개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갖고 개 다시 해. 어. 선생님. 네. 선생님, 이거 따뜻할 때 선생님 간 한번 보신대요? 제가 좀 잘라드릴게. 네가 먹고 싶어. 아니, 아니요. 아, 이거는, 아, 미안해, 정민아. 네. 오케이. 소스하고 찍어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안 돼. 오케이. 소스하고 찍어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안 돼. 아, 그냥 네가 정 급하면 하나 먹어. 와. 어머, 이거는 고깃집 가가지고 여기 부채살 좀 있어요? 그러면 아, 예, 오늘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럼 육전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이게 뭐냐, 잔치집에서 명절날 뭐 이럴 때 나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여기. 그리고 갑자기 네. 집에 네. 어른이나 손님이 오시잖아. 네. 그러네. 이거 한 가지 하고 네. 시원한 콩나물국하고 김치만 내놓으면 대접 잘 받고 간다. 아, 그러게요. 좀 안 풀리네. 아, 지금 고기 육전에다가 부추를 싹 하고 양파를 조금 썰으셔가지고 부추하고 양파를 썰어서 안에 넣으세요. 네. 옳지. 이쁜 아주 여기에 맞는 거 가졌네. 네, 제가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제가 구매했어요. 구매했던.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요렇게도 좀 넣고. 아, 요렇게도 따로도 좀 넣고. 아이고, 와. 야, 기가 막히네. 어머, 진짜 됐어. 이건 아까워서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스를 만들까? 네. 식초. 그다음 연겨자.